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지금은 저희 현관 앞입니다. 저희 집이 주택이다 보니 밤에는 길냥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난간 위에 다육이들을 올려놓으면 고양이들이 도망을 가다 다육이들 목대도 부러뜨리고 화분도 많이 깨뜨린답니다. 지금 이 화분 같은 경우도 고양이가 도망을 가다 화분 위에 있는 다육이들을 모두 부러뜨리고 이쪽 방향으로 도망을 잘 다니는 그런 길이랍니다. 왜 다육이들이 있는 곳으로 고양이들이 도망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난간 위로 도망을 가다 보면 이렇게 다육이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화분도 깨트려서 아직 분갈이 못해 준 화분들도 있습니다. 정원 아랫부분에 보시면 샌디고 화분이 있습니다. 그 화분도 고양이가 지나가다 깨트려서 아직 분갈이를 못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라 하긴스 화분을 분갈이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목대가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소를 옮겨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줄기가 굵은 아이들은 굵은 아이들대로 분갈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잎꽂이가 된 아이들은 잎꽂이가 된 아이들대로 분갈이를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목대가, 고양이의, 지나가다 밟아서 이렇게 목대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베라 하기스 같은 경우는 잎장들이 굉장히 조금만 만져도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잎장들을 올려두면 잎꽂이가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라 하기스 같은 경우는, 겨울 동안 거실에 있다 보니 색깔이 조금 초록한 아이들이 많이 있고 우짤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분이 엉망이 된 관계로 먼저 목대가 굵은 아이부터 좀 걷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잎꽂이가 되어서 올라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분리를 좀 하여 화분에 있는 다육이들을 조금 걷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진 아이들과 잎꽂이가 된 아이들을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잎꽂이가 된 베라 하긴스와 부러진 목대 그리고 뿌리가 아직 붙어 있는 아이들을 분류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높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깔망을 깔고 아랫부분에 난석을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분갈이 흙을 어느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목대가 굵은 베라 하긴스부터 심고, 가운데에는 조금 낮은 그리고 작은 베라 하긴스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아직 뽑아 놓지 않은 베라 하긴스부터 뽑아서 가장자리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들이 살짝만 건드려도 잘 떨어지기 때문에 살살 조심해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라 하긴스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겨울 동안 햇볕을 많이 못 보아서 그런지 입장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화분에 있는 것부터 옮기고 난 후에 부러진 베라 하긴스 중에서 굵은 목대를 가진 것부터 가장자리로 옮겨 심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굵은 목대를 가진 베라 하긴스는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빈 공간이 조금 보이긴 한데 조금 작은 아이들을 곳곳에다가 좀더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라 하긴스 분갈이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흙을 조금 올려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꽂이로 남아있는 아이들은 작은 화분에다가 입꽂이만 따로 모아서 한번 옮겨 심고, 그리고 화분에 물을 주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중심을 한번 잡고, 목대가 있는 아이로 중심을 잡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조금은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가운데다 심고, 가장자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입꼬지가 된 아이들을 올려주겠습니다. 조금만 만져도 입꼬지가 된 아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살 흙에다가 그냥 올려둔다라는 생각으로 살살 올려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입꼬지한 아이들도 모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입꼬지한 베라 하긴스는 분무기로 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샤워기로 깨끗하게 샤워를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시원하게 물 샤워기로 샤워시켜주니까 얼굴이 반질반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양이에게 밟혀서 부러진 베라 하긴스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이 베라 하긴스는 지금은 초록초록하지만 여름 동안 햇빛에 달달 달구어지면 예쁜 핑크빛을 띠는 그런 이쁜 베라 하긴스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분갈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